바람에 당구 점프로 나도 이젠 동네 프로 좀 나도 들어가는 점프로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점프로 야매 당구 점프로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쫑프로입니다. 우리가 5 앤 하프 시스템을 알게 됐을 때 뒤돌리기 혹은 옆돌리기에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늘 뒤돌리기를 할 건데 이 적구가 허공에 떠 있다 그러면 3 쿠션을 어디로 설정해야 될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3 쿠션과 4 쿠션의 연장 라인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30에 떨어뜨려야 되는지 35에 떨어뜨려야 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타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5 단위로 35, 40, 45, 50 이렇게 5 단위로 계산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라인 두 개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30에 맞으면 짧은 쪽으로 맞고 35에 맞으면 긴 쪽으로 맞는다. 이런 식으로 40에 맞으면 짧은 쪽으로 맞고 45 쪽을 맞추면 긴 쪽으로 맞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40에서 45 사이로만 보내면 득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언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3쿠션, 4쿠션 라인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그게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 뒤돌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될 겁니다. 시타 화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뒤돌리기에 있어서 대략적인 3쿠션과 4쿠션 라인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3쿠션으로 기준을 삼는 시스템이 되게 많기 때문에 3쿠션, 4쿠션 라인을 반드시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3쿠션, 4쿠션 라인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시스템은 5 앤 하프 시스템을 이용할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지금 빨간 공이 딱 두 번째 칸에 딱 보여 있죠. 이게 50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네 번째 칸을 살짝 넘는 요 라인, 요렇게 50 라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라인을 그을 수 있겠네요. 60에서 10, 요 라인만 참고를 하면 됩니다. 60에서 10을 빼면 50이기 때문에 요렇게 원포인트를 살짝 넘기는 쪽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라인 40을 살짝 넘고 50으로 들어오는 기본적인 라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45 라인 보여드릴게요. 45 라인. 45 라인은 어떻게 생긴 라인이냐면 자, 이렇게 있을 때 요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을 3등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 여기는 50이었죠? 여기는 45 라인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5 라인을 태워보면 자, 어떻게 해야 쉬울까요? 이렇게 쳐볼까요? 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 50에서 5 라인이 지금 딱 보이시죠? 그 정도 라인을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 포인트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살짝 길게 들어왔는데 정확한 라인은 이렇게 네 번째 포인트 날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쳐보면 60에서 15 라인 이렇게 참고해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지금 제대로 된 라인을 보셨을 거예요. 40 날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인 45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 라인을 이제 40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네 번째 칸 나를 살짝 못 미치면서 이렇게 빨간 공으로 오는 게 40 라인입니다. 라인을 한번 참고해서 한번 태워볼게요. 그 라인을. 살짝 못 미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40 라인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첫 번째 칸 날에 딱 위치에 있을 때 이게 이제 35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 라인. 한 문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랬을 때 35, 이렇게가 35 라인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두 번째 칸을 살짝 못 미치게끔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 35, 30을 살짝 넘어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35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35 라인. 자, 한 번 더 쳐보면 이렇게 있을 때, 자, 만약 여기서 출발한다 그러면 45에서 10, 이 라인을 참고해야겠죠. 그래서 거의 첫 번째 칸 근처로 가도록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30을 살짝 넘어가면서 빨간 공 쪽으로 오는 게 35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보다 살짝 안쪽으로 들어온 이 라인, 여기가 30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쳐보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라인을 참고하면 되겠죠. 50에서 20을 향하는 이 라인을 참고해서 공을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30 부근에 맞으면서 빨간 공 쪽으로 들어오는 게 30 라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쳐보면 이렇게 라인을 참고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30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는 이제 25 라인이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라인을 참고해서 치게 되면 20을 살짝 넘어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25 라인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20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포인트 부근에 맞으면서 이렇게 코너로 들어오는 게 20 라인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쳐보면 이렇게 놔두고 쳐보면 이렇게 참고해서 이렇게 치게 되면 20 살짝 넘어가면서 코너로 들어오죠. 이게 20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Q로 대충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생긴 게 20 라인, 이렇게 생긴 게 25 라인, 이렇게 생긴 게 30 라인, 이렇게 생긴 게 35 라인, 이렇게 생긴 게 40 라인, 이렇게 생긴 게 45 라인, 이렇게 생긴 게 50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이 적구가 이렇게 떠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명확한 라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5 라인은 명확하게 짧구나. 30은 짧게 맞을 수도 있겠네. 35가 거의 정확하게 걸려있고 40은 길구나. 그러면 자, 요렇게 가는 게 30이죠. 요렇게 가는 게 35죠.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쪽을 향해서 가줘야 되는구나, 수구가. 요렇게 두 번째 칸 쪽으로 가줘야 정확하게 배치를 해결할 수 있구나. 요렇게 우리가 이 라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적구가 이렇게 떠 있더라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적구를 요렇게 놔둬 볼게요. 그러면 자, 35 라인에 안 걸려 있죠? 그러니까 35를 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공은 40에 걸려 있네요. 그리고 45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에서 45 부분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40이 이렇게 되고 45가 이렇게 되니까 한번 그 라인을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면은 득점이 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치를 읽으면서 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더 해보면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 50은 너무 길고 45에 걸려 있구나. 요 정도. 그러면 40은 좀 짧고 첫 번째 칸을 살짝 넘어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렇게 쳐주면 45 라인을 정확하게 태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뜬 공을 정확하게 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를 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20 라인은 짧구나. 25 라인이 거의 정확하겠고요. 30 라인은 살짝 길 수도 있구나. 그러면 25 근처로 보면 되죠? 그러면 지금 요게 25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을 향해서 보내야겠다. 내 공을 두 번째 칸을 향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 빠질 수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에 따라서 수구가 이렇게 있으면 내 공이 긴 각에서 출발을 하죠. 약 70에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내 공이 50에서 출발을 하고 기본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있으면 내 공이 이렇게 약 30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짧은 각에서 출발을 하지만 보통 대체적인 라인은 지금 보여드리는 3쿠션, 4쿠션 라인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짧은 각일 때, 긴 각일 때는 좀 고려를 해줘야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적구가 걸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3쿠션, 4쿠션 라인을 외워두신 상태에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촤! 야매 당구 종프로 나도 이젠 동네 프로 좀 나도 들어가는 종프로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종프로 야매 당구 종프로